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순천 음주 운전, 나무다리 추락, 학과 신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순천 음주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오던 50대 3명이 숨졌습니다. 27살이 음주운전해서 아주머니들 돌아가셨대. 진짜 술 먹고 운전하지 마. 위험하다. 대부분 사고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하루속히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랐습니다. 요즘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등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무등산 계곡 나무다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무등산 자락의 한 계곽에서 69살 한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무다리와 난간을 잇는 못이 부식된 점을 토대로 한 씨가 난간에 기댔다가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곳 가면 안 되겠다. 항상 조심해. 서로 등산할 때 조심하자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편으론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관리 책임기관을 크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내년부터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일까요? 내년부터 호남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학과는 e스포츠 산업학과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로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특히 e스포츠 산업학과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학과로 개설되는 겁니다. 너의 미래다. 전과해라. 가고 싶은 과가 생겼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새로 생기는 학과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